이렇게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공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위협 인텔리전스 기반으로 보안을 할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위협 인텔리전스라는 단어가 먼저 보이실 텐데, 이 오전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인텔리전스라는 의미는 정보 또는 지능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여기에 위협 인텔리전스라는 의미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지금 해커나 공격자가 어떤 형태로 어떤 악성 코드를 사용을 해서 들어오는지를 알수 있다면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는 게 취지고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저희 툴이 있는데, 와일드 파이어라는 이 서비스는 악성 코드, 새로운 악성 코드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 진입을 할때그 파일을 추출해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패턴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분석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위협 인텔리전스 DB에 적재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제로데이 공격이 들어올 때 분석하고 위협 인텔리전스를 만들어내는 와일드파이어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위협 인텔리전스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우리 보안 관리자들이 조회해 볼수 있는 게 오토포커스라는 서비스입니다. 담당자는 위협이 뭔지를 알아보려면 구글링에서 찾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해커들이 다크웹을 통해서 이렇게 저장했었던 데이터들을 보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건 저희가 오토포커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줘서 그걸 조회해 볼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면,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와일드파이어라는 건 어떤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냐면, 지금 슬라이드가 보이실 텐데, 왼쪽 하단에 차세대 방화벽이 있어요. 네트워크 경계단에 방화벽을 한 대를 두고, 이 방화벽은 일반적인 방화벽이 아니라 차세대 방화벽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위협이 될 만한 실행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문서 파일이라든지 플래시 플레이어 파일이라든지 이런 파일들을 분석을 먼저 해요. 그래서 위험한지 아닌지를 보고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파일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와일드파이어 클라우드라는 샌드박스로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클라우드에 있는 와일드파이어 샌드박스는 그 파일을 받아서 먼저 머신러닝을 통한 정적 분석을 하게 돼요. 이게 멀리셔스 행위들이 알려져 있는 머신러닝에서 나온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게 없으면 동적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 100여 가지의 저희가 행위 분석을 할수 있는 아이덴티파이어가 있는데, 그런 행위 분석을 해서 얘가 추가적인 멀웨어를 다운로드하는지, CNC와 통신을 하는지, 뭐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단계 중에 어떤 악성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그 행위를 찾아서 패턴을 만들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패턴을 다시 차세대 방화벽에 입력을 시키고, 이렇게 분석했었던 일련의 그 컨텍스트, 문맥들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를 모아서 위협 인텔리전스 DB에 업데이트를 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알려진 악성 코드로 이제 단원에서 막을 수 있는 스텝이 있고요. 일례로 이제 이번에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나야나 같은 경우에 발생했었던 게, 에러버스 악성 코드를 사용을 했었는데, 랜섬웨어를. 이 악성 코드는 저희 와일드파이어에서 지난 3월 30일 날 미리 덴마크 쪽에서 발견이 됐었던 케이스가 이제 좀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나온 그 고품질의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 악성 코드는 어떤 레지스트리 키를 쓰고 어디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떤 DNS를 룩업하고 어떤 URL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수집을 할수 있는데, 저희 오토포커스라는 그 데이터베이스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이렇게 수집되어 있는 이벤트 파일에 태그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이 악성 코드는 중요한 뭐 랜섬웨어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이벤트마다 태그를 시켜서 코드를 가지고 유추해낼 수 있거나,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공격자일지, 어떤 어택 캠페인을 썼는지, 어떤 테크닉을 썼는지를 유추해 볼수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은 저희가 계속 통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하기 때문에 그 추이에 대한 통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일드파이어를 쓰고 있는 차세대 방화벽은 저희 회사라고 하면, 우리 회사에는 한 건이 발생했는데 나와 같은 산업에서는 몇 건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글로벌하게 유형을 해서 계속 막아야 되는 건지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그 데이터들은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이 보안 담당자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툴이 되는 거죠.
구글 서치보다 훨씬 더 편하신 그런 보안 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나야나에서 나왔었던 악성 코드에 대한 해시값을 저희가 찾았어요. 그거를 오토포커스에서 한번 넣어봤더니 이 파일은 센토리 한계가 있었고 이게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는 덴마크 쪽에 한 6건 정도 먼저 선행적으로 아마 파일럿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했었던 와일드파이어 오토포커스라는 이 두 가지 서비스를 차세대 방화벽과 이제 접목을 시켜서 이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 네트워크 단위 보안을 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아마 슬라이드 왼쪽 하단에 방화벽이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방화벽이 지나가는 파일을 보고 알려지지 않은 파일은 스레드 인텔리전스, 위협 인텔리전스로 파일을 업로드하게 돼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와일드파이어가 이걸 분석을 해서 URL 패턴을 만들어내거나 DNS 패턴, 파일에 대한 백신 패턴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요. 여기서 만들어낸 패턴은 차세대 방화벽으로 업데이트를 저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5분 단위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형태로 사전 방어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차세대 방화벽에서만 이런 피드를 받는 게 아니라 저희의 그 얼라이언스 되어 있는 파트너들이 있어요. CTA에서도 이제 봤고요. 최근 뉴스 보면 국내에 인포섹이 CTA에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입을 하면은 국내에서 나오는 신규 악성 코드를 하루에 천 개씩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이 저희 스레드 인텔리전스에 통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토탈이나 테니엄 이런 데에서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올리면 그거를 동일한 형태로 이제 분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서 나온 이 인텔리전스를 오토포커스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문맥 서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션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했는지, 변종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안 담당자들은 분석을 하기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형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막을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돼요.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얘기하는 거는 프리벤션, 예방을 하자는 거거든요. 공격의 각 단계별로 이제 방어를 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로 공격 유입 경로를 최소화시키면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 회사는 마케팅팀 말고는 링크드인을 못 쓰게 하겠다. 그러면 아예 그 경로가 없어지겠죠. 근데 링크드인은 쓰게 하는데 그 안에서 DDNS에 대한 카테고리를 막겠다. 경로 경로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유입 경로를 최소화시켜서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먼저 작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꼭 이제 열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열려져 있는 유입 경로에 대해서는 알려진 서비스 위협부터 먼저 차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해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 거예요. 들어갈 길목도 굉장히 작고 알려진 툴을 쓰니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알려지지 않은 툴을 쓸 건데 그 툴은 아까 처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와일드파이어라는 서비스와 분석할 수 있는 오토포커스를 통해서 이거를 분석하고 패턴화시켜서 그 경로를 다시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거를 자동 반복하게 된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속 패턴을 업데이트하면 저희는 5분 주기로 계속 방어하는 패턴을 만들기 때문에 제로데이 공격을 가지고 해킹을 일어나는 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서 성공적인 공격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